만드는데 중요한 주역에 해당하는 청포도 품종 특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와인의 색상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은 포도 종의 선택인데요. 일단 화이트 와인을 만들 때 사용되는 기본 포도 품종은 청포도 품종입니다. 드물게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데 적포도 품종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자, 이때에는 적포도 품종 껍질에 들어있는 색소나 탄닌이 우러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스킨 컨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 적포도 품종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었죠. 더운 기후 분포에서는 주로 레드와인을 특징 있게 생산한다고 했었고요. 반대로 서늘한 기후 분포대에서는 주로 화이트와인들이 특징적인 스타일로 생산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와인 생산에 서늘한 기후 분포도가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산도 유지가 유리하고요. 두 번째는 신선한 풍미의 캐릭터를 내기가 좋고요. 셋째는 적절한 바디감을 갖는 와인을 생산할 수 있고,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만나서 기분 좋게 마실 수 있는 맛있는 화이트 와인을 생산하게 되는 게 서늘한 기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 품종 가운데 세 가지 포도 품종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포도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국제 포도 품종 내지는 노블 그레이프라고 표현하는 세계 각지에 널리 퍼져 있어서 여러 지역에서 만나볼 수 있는 포도 품종이면서 실제로 어느 산지에 가더라도 본연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캐릭터를 잘 드러내주는 고급 와인들을 생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대표 포도 품종입니다. 자, 혹시 연상되시는 포도 품종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머릿속에서 연상되시는 포도 품종들 몇 가지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고요. 리슬링, 그리고 우리 잘 알고 있는 소비뇽 블랑까지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도 품종은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이에요. 발음하기에 따라 샤르도네, 샤도네, 샤도네이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동일한 포도 품종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의 특징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 포도 품종은 중성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성적인 캐릭터를 표현할 때 뉴트럴 버라이어티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중성적이라는 걸 표현할 때 뭐 이러한 특성, 저러한 특성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중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반대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네, 별 특징 없는 것 자체도 중성이란 표현을 쓰는데 이 와인의 경우에는 사실 기본적인 특성은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 게 이 포도 품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난하고 내 성격 좋고 적응 잘하고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포도 품종이라고 볼 수 있죠. 저 아닌가요? 지역별로 양조하는 방법별로 굉장히 다양한 스타일적인 차이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실제로 샤르도네는 굉장히 서늘한 기후부터 시작해서 네, 무더운 기후 분포대까지 다양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이 되면서 포도 품종이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향적인 특성들이 많이 달라지는데요. 대표적으로 샤르도네 생산지 가운데 서늘한 기후 분포대에서는 그
굉장히 프레쉬한 캐릭터들이 강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시트러스, 감귤류라고 하는 이런 프레쉬한 과일 캐릭터부터 약간 상큼한 스톤프루시라고 하는 핵과일류 이런 것들로 표현이 많이 되고 주로 좀 미네랄리티하면서 광물성 느낌이 많이 나고 네, 굉장히 산미가 두각되는 스타일의 와인들을 많이 생산하는 반면에 더운 기후 분포대에서 나오는 샤르도느는 사뭇 다른 특징들을 갖게 돼요. 과일적인 캐릭터도 훨씬 농축되고 진하고 네, 많이 익은 과일 캐릭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파인애플, 망고 이런 식으로 열대 과일 캐릭터들을 표현하는 편이고요. 당도는 대부분 드라이한 스타일로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바디감은 라이트 바디부터 풀 바디까지 다양하게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는 게 샤르도네입니다. 숙성에 있어서 샤르도네 하면은 대표적으로 오크 숙성 많이 시키는 포도 품종이고요. 또한 리라고 하는 효모 찌꺼기와 접촉을 또 빈번하게 하게 되는 게 샤르도네 특징이에요. 내지는 리하고의 접촉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향미들을 갖게 되고 질감도 더욱더 부드러워지고 좀 리치해지는 이런 특징들을 갖게 되는 게 샤르도네라고 하는 포도 품종입니다. 샤르도네 포도 품종은 대부분 단독으로 많이 쓰이지만 때로는 스타일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포도 품종 간의 블렌딩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신세계 산지에서 소비뇽 블랑 내지는 슈넹 블랑 이런 포도 품종들과 같이 주로 블렌딩을 하게 되는 포도 품종입니다. 자, 원산지는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산지입니다. 프랑스의 부르고뉴라고 하는 산지는 샤르도네로서 굉장히 유명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 화이트 와인이 나온다 하면 그냥 아 대부분은 샤르도네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하지만 좀 더 지역적인 특색을 가지고 있는 개성이 있는 샤르도네를 맛보고 싶다 하시면은 부르고뉴라고 하는 전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명칭보다는 좀 더 작은 지역 명칭을 기억해 두시면 좋은데요. 자, 이 부르고뉴 산지 중에 특히 샤르도네 와인으로 유명한 케이스 하면은 샤블리라고 하는 산지 명칭이자 와인 이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꼬네라고 하는 이름의 와인도 역시 대중적으로 유명한 케이스입니다. 푸이피세라고 하는 와인도 역시 많이 알려져 있는 샤르도네 포도 품종으로 만든 케이스예요. 사실 워낙 고가의 와인들을 생산하는 명칭이라 우리가 자주 구매해서 먹기는 정말 힘든 케이스지만 그래도 워낙 유명하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샤샤뉴 몽나쉐 내지는 뿔리니 몽나쉐 이런 지역들이 있어요. 네, 마을 명칭인데요. 굉장히 고급에 해당하는 샤르도네를 만나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산지입니다. 자, 그리고 샤르도네는 세계 각지에서 워낙에 품질 좋은 스타일로 많이들 생산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또 신세계 산지하면 캘리포니아 지역 유명하고요. 남미로 가서 뭐 칠레, 아르헨티나 역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품질 좋은 샤르도네 하면 또 호주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특징들의 샤르도네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유명한 청포도 품종 샤르도네 특징 살펴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드라이한 와인부터 스위트한 스타일까지 다양한 와인을 만드는 리슬링 포도 품종에 대해 소개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